예, 안녕하십니까. 예, 날씨 많이 쌀쌀하죠. 예, 요즘 이제 봉이진 겨울 같습니다. 예,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또 코로나 요즘 극성이죠.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 방법, 그죠? 우리가 지금 건물하고 있죠, 그죠? 자산에서 50%가 출제되는데, 그 중에서 건물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그죠? 예, 다시 잠깐 볼게요.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이걸 시간마다 말씀드리니까 이제 다 외웠죠, 그죠? 자산 과목이 뭡니까? 예, 현, 예, 주, 외, 상권, 그죠? 그리고 기타,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이게 자산이죠, 그죠? 물론, 이제 우리 앞에 요 하기 전에 뭐 했습니까? 순환과정, 그죠? 순환과정이고, 하나 아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회계의 이제 기본 이론, 회계하는 목적이 뭐냐, 이제 이런 겁니다. 목적, 또 회계 말하면은 기본 원리에서, 재무제표 작성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따른 원칙 같은 거, 그런 게몇 가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수익비용 끝나고 나서 곧 돌아와서 해드릴 겁니다. 예. 일단 우리가 현해주 외상권이죠, 그죠? 현금에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공부했죠, 그죠? 기억하죠? 예금에서는 뭐죠? 은행계정 조정표. 주식에서는 처분손익과 평가손익, 그죠? 예. 그리고 외상에서는 손상차손이죠, 그죠?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 충당금 설정. 그리고 상품에서는 크게 세 가지 있었죠, 그죠? 상품에서는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익이 얼마냐 알아보는 거 하고 기말 재고. 그래서 T계정 두 개, 기억나죠?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원가. 하나는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익, 그죠? 두개 하고, 또 하나는 선입, 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그리고 하나 또뭐 있었죠?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그게 핵심이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건물. 유형 자산. 이게 이제 재고 자산이죠, 그죠? 상품은 재고 자산에 들어가는 게 대표가 상품이잖아, 그죠? 상품도 있고, 제품도 있고, 뭐 제공품도 있고, 재료도 있고, 그죠? 그 다음, 유형 자산에서 대표가 건물이죠. 그, 우리 교재에는 이제 1이 돼 있죠, 그죠? 재고 자산 유형이 돼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이거만 해도 되고, 아셨죠? 여기에 대한 게 핵심이니까, 시험 문제. 예. 거의 막 90%. 만약에 여기에서 문제가 나왔다, 전부 이겁니다. 대부분 다. 알겠죠? 거의 뭐 95% 이상이죠. 건물에 대한 거죠. 아시죠? 예, 그래서 요 건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면 요 건물이 유형자산의 대표다. 그러면 유형자산은 건물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뭐 차량이나 기계장비, 토지도 있고, 그죠? 예, 뭐 항공기라든가 등등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여기 뭐냐면은 이제 무형자산이죠. 이 형태가 있는 거고, 이건 형태가 없는 거다. 무형자산, 또 투자 목적의 부동산. 그걸 우리가 투자 부동산이라 이랍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건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용할 목적, 이걸 유형자산이죠.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다. 건물을 샀다가 되팔기 위해서 샀다, 그죠? 목적이. 그럼 그게 투자 부동산입니다. 이것도 부동산이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사용할 목적은 유형자산이고, 어디 투자, 다시 되판다, 또는 임대를 주기 위해서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원룸 같은 거 있죠. 뭐, 방, 뭐 이렇게 있죠. 그죠? 이런 걸 갖다 임대하기 위해서 뭐 학교 근처에 하나 샀다. 그게 말하면 투자 목적이죠. 우리 투자 목적이라는 거는 시세 차익을 얻거나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투자 부동산입니다. 그러나 요 무형자산과 투자 부동산에서는 시험에 자주 안 나옵니다. 아셨죠? 예, 중요한 건, 이거는 뭐 매년 나오죠. 매년 나오는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두 번째가 이겁니다. 요게 물론 한두 문제 차이 납니다. 이게 더 많이 나오죠. 옛날에 이게 더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건물에서 많이, 더 많이 나옵니다. 예, 상품보다. 요거 두 개가 핵심이죠. 오늘 이제 이겁니다. 그죠? 건물.
그럼 건물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 잠깐 돌아볼까요? 바로 뭐죠? 감가상각비였잖아. 그죠? 감가상각비. 그래서 자 잠깐 복습하고 갈게요. 자 건물, 논문에서 건물인데 이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취득하고 취득 그리고 보유, 그죠? 그리고 이걸 처분한다 그랬죠. 취득, 보유, 처분인데 이 취득 시점에 샀을 때, 그죠? 취득했을 때 취득 원가. 우리가 만약 1억 주고 샀다 이러면은 1억을 장부에다 기장하겠죠, 그죠? 기장하는데 그 금액을 우리가 취득 원가다 이랍니다. 살 때 원가, 아시겠죠? 그걸 이제 취득 원가라 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 잘 막 자주 안 쓰는 말이니까 자꾸 좀 몇 번 읽어보세요. 읽다 보면 자연히 익숙해지니까 예, 취득 원가, 아, 살 때 가격이다. 그럼 이때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죠? 비용, 취득 시의 비용. 이런 거는 원가에 포함한다. 이거는 비용인데 원가에 포함한다는 말은 비용 처리하지 아니하고 건물을 샀다. 건물 만약에 건물을 뭐 천만 원 주고 사면서 거기에 수수료가 백만 원 들어갔다 이러면 이거 비용 처리하지 않고 이거 포함해 버리죠. 이렇게 이렇게 건물 1,100만 원 주고 샀다 이래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만약에 분양 받을 때 분양 가격이 만약에 1억이다, 그죠? 1억인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수수료 들어가잖아, 그죠? 뭐 등기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게 만약에 한 200만 원 들어갔다. 취득 얼마입니까? 1억 200만 원이죠, 당연히. 그 비용을 합산해야 되죠, 그죠? 예, 그게 원가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장부 가액이라고, 장부상에 기록하니까 장부 가액이다. 같은 말로 쓰입니다. 취득 원가. 다음에는 보유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을 때 우리 결산 시에 뭐 하죠? 그렇죠. 감가 상각비를 계산하고 이걸 팔았을 때 이익 받느냐, 손해 받느냐 알아보는 것이 뭐죠? 처분 손익이잖아. 그죠? 처분 손익. 예. 그러면은 이게 취득 원가, 감가 상각비, 그리고 처분 손익. 아시죠? 예, 처분 손익 있고. 또 보유 시점에 하나 있다 그랬죠. 우리가 수리하는 경우 있잖아. 수리. 예, 건물을 뭐 수리하거나 기계를 수리하거나. 그죠? 그게 뭐죠? 그렇죠. 수선비. 뭐 우리가 수선비라 하기도 하고 수리비라 하기도 하고 수선 유지비라 하기도 하고 같은 말입니다. 예, 수선비. 예.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파트 크게 네 가지로 그랬잖아. 그죠? 네 가지. 그중에서 가장 시험의 핵심 부분이 요거잖아.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팔았다 처분 손익. 요거 두 개는 계산 문제 위주고 요거 두 개는 이론 문제 위주입니다. 물론 계산 문제도 나옵니다. 여기도 이론 문제 나오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론 문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공부는 항상 그 방향이 중요하잖아, 그죠? 그렇죠. 계산 문제와 이론 문제가 있는데 우리 계산 문제가 평균 40문제 중에서 30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한 10문제. 이건 평균입니다. 여기 좀 많을 수도 있고 여기 좀 많을 수도 있는데 거의 뭐 이렇습니다. 요즘 나오는 게. 예, 지금은 이래 나온 지가 한 5년 정도 전부터 계속 이래 나옵니다. 한 30문제, 30문제. 근데 이거는 이론 문제는 여러분들 따로 공부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지금 이렇게 계산 문제 하면서 자동 이게 이론 문제 그냥 이걸 알아야 이걸 풀 수 있잖아, 그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교재 제가 오늘 250페이지를 적어놨습니다. 25번 문제 한번 보세요. 이거 25번 문제 보면 이게 문제잖아, 그죠? 이런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뭘 알아야 풀지. 그게 이론입니다, 이론, 그죠? 아시죠? 자, 문제 딱 보니까 감가상각비 얼마냐, 뭐 감가상각비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할 건지 알아야 되고, 그죠? 예, 그게 바로 이론이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 따로 공부하지 마세요. 제가 꼭 필요한 걸 제가 말씀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나중에 제가 예상 문제, 문제 풀이하고 또 기출 문제 할 때 이론 문제를 정리해서 해 드릴 겁니다. 한 60문제 정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 한 60문제 정도를 여러분들은 답만 체크해서
답만 좀 기억하시고 가셔도 돼요. 이론 좀 이해하고 가면 더 낫고. 그래 하면은 여기에서 적어도 일곱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뭐 공부해서 일곱 문제 하나, 따로 공부 하나. 그죠? 제가 해드리는 문제, 그거 일곱 문제 맞췄나? 어림이 편합니까? 무슨 말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예. 어떤 분이 이거 공부한다면 맨날 뭐 보면은, 앞부분에 그 막 줄 꺾고 이렇게 공부하시는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강의만 잘 들으세요. 강의 들으시면서. 자, 약속 있죠? 그죠? 계산기 다 가 있죠? 계산기하고 연습장. 저하고 같이 하셔야 돼요. 예. 항상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하고 같이 공부하고, 요 연습했던 요거 있잖아요. 요걸 갖다가 별도로 여러분들이 하나 정리를 하나 하세요. 공부할 때 연습장 하다가 하나 복습하시면서 하나 정리해 놓으면 그게 이제 서브노트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하고 그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하, 감가상각 계산을 어떻게 하더라. 그죠? 상품이 여기에서 문제 풀 때 뭐가 핵심이더라. 여기 은행계정 조정표 어떻게 하는 거더라. 현금 형용에서 뭐가 있더라. 그걸 좀 적어놔야 되잖아. 그죠? 통화, 뭐 통화대용 정권,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을 묶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하더라. 여기 와서는 또 주식의 처분 손익과 평가 손익. 그럼 100원짜리가 90원 되었다가 이걸 130원에 팔았다. 100원짜리가 90원 되었으면 내렸잖아. 그죠? 평가 손실 10원이고 90원짜리를 130원에 팔았으면 처분익 40원이다. 그런 것만 딱 메모해 놓으면 되잖아. 그죠? 그러고 나서 여기 왔으면 뭐죠? 바로 대손해계. 그걸 우리가 손상차손 갖다 그랬잖아. 그죠? 대손상각비나 손상차손 하는 거, 충당금 설정하는 거, 손실충당금 또는 뭐 대손충당금이라 하는데 그거 하는 거 그거 딱 뭐. 그죠? 그런 것만 하나 좀 정리해 놓으면 되잖아. 그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 수 있고 또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복습 다시 공부했던 거 하시고. 예, 그리고 문제는 제가 안 풀어드린 거는 자꾸 풀지 마세요. 제가 풀어드렸던 것만 자꾸 반복하세요. 알겠죠? 왜? 이걸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시면서 자꾸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 교재는 말하면 시판용입니다. 시판. 시중에 나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판용 교재는 조금 다양한 문제를 많이 이어놨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택관리사에 꼭 필요한 문제도 있고, 안 해도 되는 문제도 있고, 예. 이거는 이제 두루두루 회계관리의 전반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주택관리사에 대비해서 제가 필요한 문제들은 제가 풀어드리니까 그 풀어드리는 문제들만 자꾸 반복하세요. 아시겠죠? 어떤 분은 그 1번 문제 다 문제 풉니다. 그래 풀지 마세요. 풀면 오히려 헷갈립니다. 여러분들이. 풀어든 문제만 자꾸 하면서 딱 뼈대만 정확하게 아시면은 그럼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면 뭐하죠? 문제 풀이 하잖아. 그죠? 문제 풀이 할 때 우리 말하면은 관련되는 다양한 문제 또 많이 풀어볼 겁니다. 그때는 다 풀어봐야죠. 예상 문제는 제가 하나도 안 놓치고 다 풀어드립니다. 그때는 왜? 주택관리사에 필요한 문제들만 거기 딱 들어가 있으니까 알아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다 풀어드립니다. 한 문제도 안 빠지고. 그럼 여러분들 그거는 자꾸 또 복습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것도 우리가 시험하면 또 기출 문제 있잖아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그것도 제가 풀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기본서 할 때는 제가 풀어드는 문제만 딱 반복하세요. 반복.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 하셔서 따라오시면 될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공부할 때 요거 위주로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이거는 일단 이거는 기본적인 것만 알고 요걸 풀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해했잖아. 그죠? 그럼 이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뭘 필요한 부분 자,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다 이리 오세요. 핵심 이거라 그랬잖아. 이거 지난 시간에 했잖아 우리. 그죠? 요번 했죠? 여기 대해서 핵심이 뭐였죠? 그렇죠. 감가상각 방법. 그럼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방법 크게 네 가지 기억하고 있죠? 그죠? 첫째 무슨 법? 정액법. 또 정률법. 또 이중체감법. 또 연수학계법 있었죠? 그죠? 또 하나가 뭐 있었더라? 그렇죠. 생산량 비례법. 그 외에도 있습니다. 비례법도 있고 뭐 이래 있는데 연금법도 있는데 이거 나머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그 우리 시험 나오는 거는 다시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아셨죠? 예. 거기서 나오는데 막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정액법과 연수학계법입니다. 시험에. 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정액법이고. 예,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거 했잖아, 그죠? 강화상화 방법. 예, 방법에는 여기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복해 보세요. 요 강화상화 방법에는 첫째 무슨 법이 있었죠? 그렇죠. 정액법. 두 번째 정률법. 세 번째는 이중체감법. 네 번째 연수합계법. 다섯 번째 생산량 비례법. 이 비례법이라 줄여서 하는데, 생산량 비례법도 있고 작업시간 비례법도 있습니다. 이게 알겠죠? 작업시간, 기계 작업시간 비례법, 작업시간 비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우리 시험에 이것만 나와요. 생산 비례법. 예. 여기 있는데 이걸 우리는, 자, 요세 개를 요거 있잖아, 그죠? 2번, 3번, 4번은 금액이 점점 줄어들죠. 합계 금액이. 그래서 그 합계를 우리가 체이라는, 체. 우리가 음식 먹고 체했다 이러잖아, 그죠? 체했다는 거는 그게 안 내려가고 소화가 안 되고 누적, 계속 음식이 쌓이잖아, 그죠? 그러니 누적이 말이야, 누적. 체. 누적, 합계 금액이 감소한다. 갈수록 체감, 감소. 한다 해서 이게 잔액법이다, 이랍니다. 그럼 반대말도 있겠네? 뭐죠? 최정잔액법. 합계가 점점 커지는 거 있죠? 그런 게 뭐냐 하면은 연금법 같은 겁니다. 그건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예, 요거 하나만 아시면 된다. 그러면은,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우리 방법을 줄이면은 세 가지다, 그죠? 하나는 뭐, 예, 정액법, 또 체감잔액법, 생산량 비례법. 다시 시작.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 비례법. 요 속에는 세 가지 있다, 그죠? 요 요을 때 요래 요세요. 이정연. 아셨죠? 요렇게. 요으실 때 요걸 먼저 암기하실 때 요렇게 이정연 요렇게. 이중체감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아시겠죠? 야, 아, 요 체감잔액법은 이정연이다. 이정연 하면은 이름이 약간 비슷합니다만은, 이정연 하면 옛날에 왜 부채 들고 나와서 노래 불렀던 가수 있죠? 바꿔 가면서, 그죠? 노래 불렀던 그 가수 이름 생각하면 됩니다. 그 생각하시면 되니까, 아, 이정연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방법은 요거다, 그죠? 우리가 이 방법들은 공부했잖아, 지난 시간에, 그죠? 그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 방법들이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 연습해 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 문제, 첫 번째 문제가 25번, 요거. 250쪽에 25번 문제. 자, 문제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어봐야죠.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풀고, 제가 또 풀어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풀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푸는 것도 보시고, 자, 25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취득 원가가 10만 원이다. 그리고 잔존 가치가 만 원이죠. 내용연수와 5년인 유형자산을 연수학계법에 의하여 3년간 감가상각하였다. 3차 연도에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아, 이 문제는 무슨 법이다? 이게 나왔네. 연수학계법 나왔네. 자, 그럼 하나 요거 기억나야 되죠, 그죠? 우리가 공식은 제가 거의 사용 안 합니다만, 요거는 공식을 알아야. 이 공식, 이거는 공식 안 하고는 안 되잖아, 그죠? 기본적으로. 이건 아셔야 되잖아, 그죠?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자, 일단 이거 볼게요. 연수학계법. 자, 기억납니까?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연수학계법. 다시 시작. 연수학계법. 자, 보세요. 연수 합계. 아, 이게 연수학계법이다. 알겠죠? 예, 그러면은 대입하겠습니다. 취득원가 얼마? 10만 원이죠. 잔존가치가 얼마죠? 만 원. 여기서 우리가 합계가 얼마죠? 연수를 봐야 되잖아, 그죠? 거기 보니까 5년이네. 아, 5년이니까 1부터 5까지. 더하면 이거는 15다. 그럼 합계가 15. 됐죠? 쉽게 15고. 지금 몇차 연도라 그랬습니까? 3차 연도죠, 그죠? 그 1차는 15분의 5, 5, 2차는 4, 3차는 3, 4차는 2, 5차는 1이니까 1, 2, 3, 3이네, 그죠? 이렇게.
요거 계산하면 답이 나오죠. 그럼 이금이 얼마? 9만 원이잖아. 그죠? 9만 원 곱하기 15분의 3. 이거 계산한 분, 모르는 분 없죠. 그죠? 편하게 하세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한 몇십 년 지났잖아. 예, 준비하시는 분들이, 주로 제가 알기로, 아마 50대가 많을 겁니다. 50대, 또 이제 60대, 40대 이런 많죠. 그죠? 40대, 50대, 60대가 대중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인데, 벌써 공부 이런 거 하신 지 몇십 년 지났잖아. 그죠? 그 또, 아, 좀 헷갈린다 이러지만은, 자, 보세요. 제가, 예, 15분의 3 그대로 해도 됩니다. 그럼 계산기 할 때는, 요, 분모 분자잖아. 그죠? 곱하고 나누고. 알겠죠? 곱하고 9만원 곱하기 3 나누기 15 하면 됩니다. 아시죠? 그렇다면 요거 나누기 하고 곱해도 되고. 또 이래도 되고, 이래도 되죠. 그죠? 9만원에다가, 아, 이거 약분 하면 5분의 1이네. 이런 필요 없으니까 9만 나누기 5 하면 되네. 그럼 18,000원이다. 이렇게 바로 해도 되고, 이제 하다 보면 요런 게 생깁니다. 예. 자, 이제 답이 나왔죠? 정답 18,000원입니다. 그죠? 3번이 답이다. 근데 항상 우리는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이걸 잘 보셔야 되죠. 그죠? 묻는, 뭘 묻고 있는지. 이 문제는 지금 3차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물었잖아. 만약에 문제가 3차 연도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냐 물었습니다. 누계. 그럼 1차, 2차, 3차 다 더한 거 얼마고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1차는 5, 4, 3이니까 이걸 다 더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 이게 그러면 여기는 3이 아니고 이거 더해주니까 12가 되죠. 이게 바로 누계입니다. 누계. 얼마? 7만 2천 원. 그니 우리가 문제 묻는 말에 따라서 답을 해야 되잖아. 그죠? 이렇게 누계를 물으면은, 아, 요렇게. 3차 연도 누계. 요거는 2차 연도 누계. 요거는 4차 연도 누계. 이래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됐고. 다음, 이번에는, 예, 그냥 한번 볼게요. 자, 올라가 볼까요? 23번 한번 볼까요? 23번, 자, 한번 풀어보세요. 23번. 원가 10만원의 기계를 정률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할 경우에 3차 연도 말에 감가상각액은 얼마냐 물었습니다. 정률은 20%입니다. 아, 이번에 정률법이 나왔네. 정률법, 예. 그럼 정률법이라는 거는 식을 딱 기억하셔야 되죠. 뭐더라? 그렇죠. 미상각액에다가 정률을 곱한 거잖아. 요거는 주어진다 그랬죠. 그 20% 나와 있네. 그럼 1차 연도에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잖아. 한 번도 미. 아직 상각 안 했다 이 말이잖아. 그죠? 1차 연도는 취득원가죠. 그래서, 그럼 1차 연도는 100만 원이다. 그죠? 100만 원에 20%. 20만 원. 그게 1차 연도 감가상각비고, 2차는 요 100만 원에서 20만 원 상각 빼야 되잖아. 빼고 나면 80만 원이죠. 이 80만 원에 20%. 예, 16만 원입니다. 그렇죠? 지금 몇 차, 3차 연도라네. 그죠? 뭐 3차 연도는 마찬가지 80만 원 마이너스 16만 원 빼면 되죠. 64만 원. 그죠? 곱하기 20%. 12만 8천 원. 요거 묻잖아. 정답. 12만 8천 원이다. 그죠? 그게도 마찬가지. 3차 연도 말의 감가상각 누계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누계를 어떻게 한다? 이거 둬야 되잖아. 이거 얼마고? 이 말이죠. 아셨죠? 그게 항상 묻는 말을 잘 보시고, 그러면 이제 정답부터 이해하셨다. 그죠? 예. 자, 잠깐 넘겨서 이번에 28번 문제 한번 볼까요? 28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한번 풀어보세요. A사는 X1년 1월 1일에 기계를 5만 원에 구입했고 단종 가치는 2천 원이고 10년간 이중 체감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2년도에 기록해야 할 감가상각비는 얼마고 묻습니다. 아, 이거는 이중 체감법이네. 요 방법이네. 그럼 이중 체감법도 공식은 똑같다. 그죠? 요것도 공식 똑같잖아. 미상각액 곱하기 정률이잖아. 그죠? 근데 요 정률을 우리가 구해야 되죠.
우리가 그 정률이 없잖아. 어떻게 구한다? 그렇죠. 내용연수분의 2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지금 내용연수가 10년이 나와 있으니까 10분의 2 하면 되죠. 10분의 1은 0.2니까 몇 프로? 아, 20%네. 그죠? 만약에 5년이 나왔다, 5분의 2 하면 몇 프로? 40% 이렇습니다. 8년이 나왔다, 8분의 2 하면 25% 이런 식으로. 이게 정률이다. 우리가 구한다, 그죠? 구하는 방법은 요거죠. 연수분의 2 해서 구한다. 그러면은 똑같다, 그죠? 1차 연도에 보면은 미상가이라는 게 취득원가니까 취득원가를 5만원 해서 20% 하니까 만원이죠. 그죠? 계산기로 할 때는 5만원 곱하기 0.2 하면 되잖아, 여러분들. 자, 2차 연도는 5만원 빼기 만원. 5만원 빼기 만원 하면 4만원이죠. 이 4만원에 20% 하니까 8천원 나왔네. 지금 묻는 게 2차 연도에 기록할 감가상이 얼마냐 물었으니까 답은 얼마? 8천원 되겠네. 그죠? 8천원. 자, 이것도 마찬가지. 감가 누계가 얼마냐 하면 학계잖아. 그죠? 18,000원. 아시겠죠? 예, 이러고 한다. 자, 이번에는 3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2번, 예. 32번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고. 예, 100만원의 매입했다. 매입과 관련한 부대 비용이 20만원 투입되었고, 내용 연수는 10년, 잔존 가치는 10%, 3년도에 이계를 80만원에 처분했다. 증액법에 의하여 감가 상각비를 계산한다면 처분 손실이 얼마고 묻고 있냐, 그죠? 자, 처분 손이 묻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자, 우리는 취득 원가에서 감가 누계를 빼면은 장부가 되죠. 이 장부 금액을 얼마에 팔았다? 요게 본전. 본전이잖아, 그죠? 팔았다 이래서, 자, 보세요. 100만원 주고 샀다 그랬습니다. 100만원 주고 샀는데, 거기에 관련된 비용이 20만원 들어갔다. 100만원 주고 샀는데, 요게 20만원 들어갔다. 그럼 얼마 주고 샀다? 120만원. 아, 취득원가는 120만원이다. 잔존가치는 몇 프로 그래? 10%죠, 그죠? 그러면 120만원 10%니까 12만원. 이걸 우리는 3년도, 즉 말해서 2년 후에 팔았죠. 얼마에? 80만에 팔았다. 2년 후 팔았잖아. 그러면 2년간 뭐 해줘야 되죠? 그렇죠. 감가 상각비를 계산해야 되죠. 요거, 그죠? 이거 잘못 적었네. 이게 10만이 뭐죠? 감가 누계가 아니고 잔존 가치죠. 그죠? 예,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예. 여기 지금 무슨 법을 하라 그랬습니까? 예, 정액법이라 그랬네요. 그죠? 그러면 정액법이라 하면 요 방법이네. 이번에는. 자, 보세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잖아. 그죠? 자, 계산할게요. 취득원가는 120만원이고, 잔존가치는 10%, 12만원이고, 내용연수는 몇 년입니까? 10년이죠? 그럼 1년에 감가상각비가 얼마 나올까요? 이거 계산하면 되잖아, 그죠? 120만원에다 빼니까 10만 8천원 나오네. 1년에 10만 8천원이다. 몇 년 지났습니까? 2년 지났다. 그죠? 1년에 10만 8천원에서 2년이 지났습니다. 1년도, 예, 3도 팔았으니까 1년하고 2년 지났잖아. 3년 초에 팔았으니까. 그럼 2년간 했으니까 이게 얼마? 21만 6천원이잖아, 그죠? 그럼 감가 누계는 21만 6천원 나왔다. 이해하시겠죠? 예. 꼭 반복하세요. 반복. 예. 그래서, 요거 빼면 요거 나오잖아. 예. 얼마죠? 98만 4천. 그렇죠? 예. 98만 4천입니다. 예. 그럼, 요게 본전인데,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손해봤네. 얼마? 18만 4천은 손해봤다. 손실이 얼마? 18만 4천원이다. 그죠? 예. 요렇게. 18만 4천. 아시겠죠? 그죠? 예. 자, 이번에 한 번 더, 뒤로 넘겨볼까요? 37번과 38번 한번 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한번 구해보세요, 여러분들. 37번 한번 구해봅니다. 37번, 예. 37번 문제 한번 보세요.
1일 1일에 40만 원에 취득한 건설 장비를 6월 30일에 15만 원에 처분했다. 증여법으로 상가한다면 처분과 관련한 처분 손익 얼마냐 묻고 있네. 똑같은 문제잖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취득 원가. 예, 감가 누계. 이걸 마이너스하고 나면은 장부 잔액이죠. 이걸 처분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거 보니까, 예, 37번 문제입니다. 40만 원에 취득했다. 원가는 40만 원 주고 샀다. 샀고, 지금 이 문제는 증여법으로 상가한다. 그죠? 이 증여법 상각인데, 얼마에 팔았습니까? 처분은 얼마죠? 15만 원에 팔았다 그랬네. 그죠? 여기 15만 원에 팔았다. 자, 감가상각비용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취득원가는 40만 원이고, 증여법이니까. 잔존가치는 4만 원. 내용연수는 4년. 그럼 1년에 얼마? 1년에 감가상각비용 36만 원이 9만 원이네. 그죠? 1년에 9만 원인데, 지금 2001년 1월 1일에 취득했다가 3년도 6월 30일에 팔았으니까 1년, 2년, 3년도 6월 말이니까 2년하고 6개월이네. 그죠? 2년 6개월 우리가 2.5 이러면 됩니다. 아셨죠? 2년 6개월, 6개월은 1년이 12개월이잖아. 그래서 12분의 6 해서 요거는 0.5다. 그죠? 0.5니까 2년 6개월이니까 2.5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2.5. 이렇게.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오죠? 예, 2,98 하니까 22만 5천 원이네. 이렇게. 그럼 빼고 나면은 장부 잔액이잖아. 그죠? 얼마? 17만 5천 원이죠. 요걸 요래 팔아서, 손해봤네. 얼마? 2만 5천 원. 손해봤다. 처분 손실 2만 5천 원이다. 그죠? 2만 5천 원 정답. 아시겠죠?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네.